오늘은 천상의 장비인 천상의 검, 천상의 지팡이, 천상의 갑옷 심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능력치별 효과 설명, 캐릭터별 추천 아이템. 아직 장비가 어렵다면 꼭 보세요. 집중 집중 집중하세요. 영상 시작. 안녕하세요, 이고울입니다. 이고울 이고울 이고울. 네, 홍범님 천상의 장비 잘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이것저것 만들면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천상계 장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비는 신화가 쓴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천상계 장비는 물리무기, 마법무기, 방어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얘네 만들 때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장비 변환이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장비 변환을 하는 방법은 드래곤 장비 각성 10강, 고대일가루 만개, 그리고 신화정수 60개. 아니 근데 고대일가루 만개는 언제 모아? 난타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때려서 죽여서 고대일가루를 얻을 수 있어요. 참 쉽죠? 먼저 물리무기, 마법무기부터 알아볼게요. 무기에는 효과공격, 방어력 무시, 상태 이상 적용 확률, 부가능력치로는 효과공격 데미지, 치명타 확률, 약점공격이 붙어있습니다. 부가능력치는 고정이에요. 효과공격 무기부터 알아보자면 말 그대로 효과 공격 확률을 올려줍니다. 이 장비의 추천 캐릭터는 트루드 크리스. 반격 요원이 끼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살짝 맛보기로 볼까요? 저는 지금 크리스한테 장착해놨는데 크리스 효과 공격 나갈 때마다 상대편 신화 스킬 게이지가 계속 까이죠? 저는 이거 끼고 승률이 많이 올랐어요. 해꿀띵! 이 장비가 나오기 전에는 효과 공격이 확률적으로 나가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는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방어력 무시 무기인데요, 기본 스킬에 방어력 무시랑 중첩이 되면서 질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추천 캐릭터로는 프레이아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무기는 상태 이상 적용 확률. 상대방 잠재에 상태 면역 저항이 있어도 상태 이상을 걸 수 있는 무기죠. 추천 캐릭터는 크리스. 즉사덱 개꿀띠죠? 이제 천상계 장비인 방어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피격시 회복, 상태 이상 저항, 최대 생명력, 부가능력치로는 공격력 마법력 상승, 최대 생명력 증가, 받는 회복력 증가. 역시나 부가능력치는 고정입니다. 첫 번째로 피격식 회복 장비를 알아볼 건데요, 지금 가장 핫한 방어구죠. 추천 캐릭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노아, 린, 메이, 세자르, 아리엘, 에반, 유리, 이백, 헤브니아. 정리하자면 방대 캐릭터는 다 좋은 것 같고 PVE 앞줄 캐릭터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언제 모아?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저는 일단 린한테 장착해 놨습니다. 린이 빛나감이 뜨면은 피가 안 차고 2차 피해인 효과 공격에도 피가 안 차죠? 와, 피가 계속 차죠? 미쳤냐? 두 번째로는 상태 이상 저항 방어구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어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태 이상 적용 확률 무기랑 상쇄되는 아이템이죠. 이 장비가 진짜 좋은 게 요거 두 개 끼고 보석도 상저 보석 끼면은 잠재 능력을 좀 자유롭게 찍을 수 있죠. 그래서 길드 저항 같은 경우에는 잠재 능력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죠. 방덱 저격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추천 캐릭터는 프레이야. 스킬 딜러 캐릭터한테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최대 생명력을 퍼센트로 올려주는 방어구인데요, 사실 이 장비는 같은 청상계 방어구인 피격시 회복 옵션의 효율이 매우 좋아서 현재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그래도 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물어봤는데 드래곤 갑옷의 생명력 올려주는 장비보다 상위 호환인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추천 캐릭터로는 에반, 세자르, 그냥 생명력 끼는 캐릭터들. 천상계 장비 좀 알아봤는데 현 메타에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무기는 효과 공격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태 이상 적용 확률, 방어력 무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방어구는 피격시 회복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태 이상 저항 확률, 그 다음에 최대 생명력은 아직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천상의 장비 알아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대일가루는 꼭꼭꼭 장비 변환에 사용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